작은 스쿼트하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쉴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옆으로 밀며 내려와 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중심 확실히 이동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발씩 좌우로 펀치할게요. 옆으로 한 번씩, 사선 위로 한 번씩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이동하며 손끝까지 힘있게 뻗어주세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천천히, 심박수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따라할게요. 두 손 사선 아래로 보내며 좌우 이동하면서 탭할게요. 손으로 바닥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팔을 움직여주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따라해보세요. 한 발씩 뒤로 보내며 바운스 3번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 바운스 할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고 상체 세우고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무릎과 발끝 살짝 밖으로 열고 스쿼트 내려갔다가 트위스트하며 터치할게요. 무릎과 팔꿈치가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버피하고 만사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동작을 빠르게, 자극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갈게요. 체지방이 타는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옆구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옆에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구부려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코어는 주변 근육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활성화되는데요. 중심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코어와 주변 근육을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중심 이동하며 한 팔씩 위로 뻗어 볼게요. 플랭크는 전신에 자극이 오는 동작이에요. 중심 이동할 때 더 복부에 단단하게 힘주며 지탱하는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잘 세워주면서 동작 따라해주세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무릎 배꼽 앞으로 가져와 옆으로 열고 다시 모으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의 위치를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보내서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며 진행할게요. 복부에 힘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살짝 쉬었다가 다시 반복해주세요.
좌우 스케이트 타듯이 다리 탭하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손으로 바닥이 아닌 무릎을 터치해 주세요. 뒤로 탭할 때는 지지하는 다리의 엉덩이 자극을 찾으며 탭할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킥, 다시 런지하며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여 엉덩이 자극을 최대한 느끼며 런지할게요. 다리는 찰 수 있는 만큼 힘있게 차며 엉덩이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스쿼트하고 발끝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발끝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손이 발끝이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터치해 주세요. 다리가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최대한 펴며 끝까지 따라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다리 모아 내려오 스쿼트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따라 할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불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다리 모아 내로우 스쿼트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사이드 런지 할 때와 내로우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사이드 런지 할 때와 내로우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할게요. 다리 옆으로 들 때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잘 잡으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트위스트하며 두 번 터치하고 옆으로 무릎 대며 두 번 터치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과 팔꿈치를 터치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잘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상체 숙여 발끝 터치하고 무릎 접어들며 발바닥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발바닥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 터치할 때 엉덩이 자극, 발바닥 터치할 때 복부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두 손을 잡아 사선 위로 들며 중심 이동해 주세요. 팔을 위로 높이 들 때 복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동작이니까 팔이 힘있게 위로 뻗으면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